안녕하세요. 미래클리닉 하성호 관장입니다. 오늘은 울세라 너무 자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울세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피부의 기본적인 노화의 원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매년 콜라겐이 1%씩 20대 초반부터 감소해 가는데요. 그와 함께 그를 지지하고 있는 혈관 조직, 그 이외의 조직도 다 감소해 갑니다. 울세라의 경우는 피부 아래에 응고점, 열 응고점을 잡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리프팅이 일어나는 효과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콜라겐도 줄어들고 그와 함께 혈관도 줄어드는데요. 울세라는 그 아래 부분에 열 응고점을 만들므로 인해서 혈관에 타격을 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본다면 피부를 나무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나무 기둥과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 그 위에 나뭇잎, 그리고 꽃이 있고 밑에 뿌리가 있겠죠.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혈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을 때는 뿌리에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혈관도 그런 잔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잔뿌리와 같이 혈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풍성함이 점차 감쇠하게 됩니다. 초음파 시술은 이런 풍성한 혈관을 감쇠하는 데에 어떤 촉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이가 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얼굴에 젖살이 예전부터 통통했는데 여전히 통통하다. 그러면 초음파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통함은 조직의 풍성함이고 조직의 풍성함은 다른 말로 혈관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혈관의 풍성함이 감쇠하게 되면 조직의 풍성함도 감쇠하게 되고 이는 곧 노화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잘 판단하여서 시술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적절한 시술은 약이 될 수 있지만 과한 시술은 혈관을 줄이게 되어서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울세라도 마찬가지고 뭐 슈링크, 그 이외에 하이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에 하이프를 자주 하시다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특징적으로 피부가 얇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얇은 피부에 동반해서 피부가 생기가 없게 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혈관이 풍부하지 않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혈관이 풍부하지 않다, 이 말은 표피로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노화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은 초음파 시술을 하는 이유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모양은 유지가 되나 피부는 노화가 더 촉진되게 되는 그런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울세라의 경우는 시술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술의 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피부가 회복되겠지요. 그 이후 시술이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피부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린다면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건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아래 부분에 여러 결체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이 피부가 뜨지 않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인대 조직이나 여러 근막 조직이나 이런 조직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결체 조직이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면 피부가 붕 뜨겠죠. 아래쪽을 재생시켜서 당겨주는 것이 초음파 시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초음파 시술이 피부 자체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이 노화된 피부라면 초음파의 자극에 재생이 되겠지만 젊은 풍성한 조직이라면 초음파의 시술에 의해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세라는 너무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있는 층, 그리고 울세라의 텀은 적어도 1년 이상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